집회 우리 정당의 자유권이야 라는 비판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떻게 특정 판결의 편향성과 알겠어요.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내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판사가 다른 판단을 했으니까 좋아요. 우리 당을 목표로 가지고 비상 상황에 대한 부정을 생각합시다. 명확하게 부정합시다. 네. 네. 정말 이런 사람들이 참 제가 알던 분들이었는지 진짜 정말에 충격적이에요. 우선 수도 있는데 전 참 생각해보세요. 그럼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라는 게 어제 교리사항이잖아요. 네.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? 당장 비대위원회 회의를 지금 하는 아니, 게 상임정국위원회를 하는데 상임정국위원회 소집은 누가 하죠? 의원들 4분의 1 이상. 아 그걸로? 네. 의원 4분의 1의 요청으로 상임정국위원회를 하는 거. 상황이 문제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고 근데 이런 실정은 아니잖아요. 그 저희가 심각했을까 아니면 저희가 심각해서 누가 했습니까? 비대위를 다시 들여다 소임되면 또 고칠 겁니다. 그 재신청하면 똑같은 부장권 수석부장 판사가 심리하나요?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 신청도 그렇고 재신청도 그렇고 재신청도 그럴 거예요. 아 근데 또 변경된 그 당원 단규에 의해서 새로 구성된 비대위면 이건 재신청은 아닐 수도 있네요. 또 아 이거 복잡한데 아 근데 정치 이전에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지금 벌어진 것들이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예상 싫고